여러분들 이 영법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딱 봐도 이 사람 팔을 천천히 당기고 잘 나간다 이겁니다. 지금 팔 다섯 번 당겼는데 지금 이 정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팔을 몇 번 당기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앞으로 잘 나가는 거, 이게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수영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분 보세요. 첫째, 팔꿈치 안 구부리잖아요. 둘째, 물잡기 안 합니다. 이러면 잘 되나니까? 이래서 잘 됐잖아요? 잘하잖아요. 단, 지금 발 차이가 너무 많고 중간에 교차되지 않는 발 차이가 있어서 다리를 떠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른발, 왼발과 교차되지 않았죠. 발차기를 차려면 제대로 맞춰 차거나 아니면 대충 차거나 아니면 투킥을 정확하게 맞춰서 차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발차기는 떠는 느낌의 발차기죠. 호흡할 때 한쪽 눈이 물 밖으로 안 나가는 거 너무 좋죠. 앞에 팔 각도도 괜찮고요. 좀 더 낮춰도 됩니다. 저희는 왼쪽 호흡이고 호흡할 때 왼쪽 골반이 더 돌아가야 됩니다. 이건 롤링이 덜 된 거예요. 롤링이 많이 부족하다. 오른손 입수했을 때 어깨선으로 입수되지 않고 몸의 중심선 쪽으로 입수됐습니다. 중심선 쪽으로 입수된 손이 그대로 당겨졌어요. 즉, 똑바로 당기지 않고 대각선으로 당긴 겁니다. 왼손도 마찬가지로 중심선 쪽으로 찔렀어요. 물속에서 볼까요? 오른손 중심선 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바로 당기니까 이건 대각선으로 당긴 거. 저희는 이미 잘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고치면 더 잘 나갈 거예요. 저병 그 포인트만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너무 좋단 말이에요. 뒤로 밀어서 앞으로 쭉 나가는 무호흡 저병. 근데 일어나셨습니다. 리커버리 할 때 이 상태로 리커버리 해야 됩니다. 이거 교정 방법 저번주 토요일날 우리 함께 연습했었죠. 좀 더 연습해서 좀 더 부드럽고 잘 나가는 저병 완성하겠습니다.